우리 삶에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알 수 없고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? 자, 이런 불편한 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.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는 불편한 짓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 먼저 여자들끼리 통화하는 상황입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아, 진짜? 여기 웬일이야? 야, 너 그리고 그 얘기 들었어? 또 뭐, 또 뭐? 너 지은이 알지? 김지은. 어, 알지. 웬일이? 글쎄, 걔가 지민이 남자친구 꼬셨대. 진짜? 근데 나 솔직히 걔 원래 그러는지 알고 있었어. 왜? 내가 얼마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걔가 밖에서 내 욕을 엄청 하고 있는 거야. 어머.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걔랑 눈이 딱 맞친 거야. 어떡해. 난 당연히 걔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거든? 당연하지.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. 어, 웬일이야.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. 그럴 거면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든가. 그래. 앞에서 살살 대고 뒤에서 욕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인 거 알지? 맞아. 진짜 어이가 없을라니까. 야, 너 그냥 걔랑 상종도 하지 마.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걔. 어, 그러려고 걔 얘기 꺼내지도 말자 이제. 아무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. 또 이러는 걸까요? 이미 다 자세하게 얘기해놓고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하자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여자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? 그렇다면 이번엔 남자들의 통화 상황입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여보세요? 어, 태훈아. 왜 이러는 걸까요? 남자들은 왜 이렇게 전화통화를 오래하기 싫어하는 걸까요? 그리고 왜 어만 반복하는 걸까요? 옆에서 들어도 도대체 무슨 통화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남자들의 이 불편한 실.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자, 불편한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. 먼저 악당한테 쫓겨보겠습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이제 그만 모습을 드러내시지. 조물 애기들 말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너 나와. 그래, 소문대로 제법이구만. 어디 실력도 소문대로인지 확인해볼까? 얘들아 차! 너 왠 좋은 줄 알아? 왜 이러는 걸까요? 주인공은 왜 이렇게 항상 운이 좋은 걸까요? 맞을 때만 울리는 이 사이렌 소리에 불편한 짓을. 그리고 왜 악당들은 항상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비열하게 웃으면서 등장을 하는 걸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불편한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실은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들의 대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아, 뭐 마실 거 없나. 어, 엄마 이거 우유 유통기한 지났다. 이거 버릴게. 아이고, 그걸 왜 버려? 냉장고에 있는 건 2, 3일 지나도 괜찮아. 엄마, 이거 떠먹는 요구르트 두고 이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거 버린다? 아이고, 버리지 마. 그 목욕할 때 마사지 하게. 아니, 상한 거 몸에 왜 발라?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아. 아, 어머. 엄마, 이거 나물 완전 쉬었잖아. 상했어. 이거 버린다. 아, 그 냅둬. 저녁 때 아빠 주게. 아, 쉰 걸 아빠 왜 줘? 아이고,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아. 아, 엄마. 이거 바나나 완전 시꺼멓게 다 썩었어. 이거 버린다. 진짜 못 먹을 거. 아이고, 버리지 마. 그 밤에 아빠 주게. 아, 이거 아빠 왜 줘? 먹을 때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아. 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왜 이렇게 냉장고를 맹신하는 걸까요? 그리고 아빠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항상 상한 거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?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? 자, 오늘 우리 몇 가지 불편한 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편한 짓은 과연 무엇입니까? 여성 여러분들, 남자친구가 어제 통화가 안 돼서 많이 불안하셨다고요? 어제 뭘 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? 그렇다면 남자친구 차로 가서 내비게이션에 최근 목적지를 검색해 보십시오. 그 안에 남자친구의 모든 경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최근 목적지가 다 지워져 있다. 그럼 그 남자친구는 어제 항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황인이었습니다.